우승은 누가 될지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 트랙 빛의 해변 드라이브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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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자! 자 갑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아 문호준이 문호준이 녹색이라니 참 이것도 참 신기하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는 거 있습니다. A조 네. B조 둘 다 퍼플. 오! 지금 초반부터 난리였어요 지금. 깜짝이야. 퍼플이 보라색이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카트리그에는 퍼플의 저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의 정말 저주예요. 그러니까요. 지쳐 지쳐. 항상 퍼플은 안 좋은 성적만 나왔었는데 A조 B조 둘 다 퍼플 1등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신동희 선수가 약간 네. 아웃으로 이제 타면서 지금이다. 사실 이 맵은 길이 넓기 때문에 초반에 뭐 앞에 가봤자 상관이 없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 기세라는 네.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 단추를 잘 끼워라. 그렇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또 이제 흐름을 카트는 약간 또 흐름이 있거든요. 첫 단추 못 끼우면 어떻게 돼? 이거 막 그냥 막 그거 다시 또 하고 뭐 그렇죠. 하고 처음부터 해야 돼요. 호준아 너는 첫 단추를 지금 잘못 꼈다. 큰일 났죠. 나 단추를 맨 밑에다가 꼈나 보다 맨 위에 거를. 네. 자 지금 실수가 나왔어요. 그래도 일단 오늘 100포인트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첫 단추도 중요하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도 잘려가야겠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네. 100포인트이기 때문에 첫 번째 트랙이 그렇게까지 중요성이 80포인트보다 높진 않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하게 1등을 하지 못하더라도 2, 3등, 2, 3등 그러다 한 번씩 몰래 치고 1등으로 치고 2, 3등, 2, 3등 치고 이걸 신동희 선수랑 유영 선수가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단은 전대훈 선수가 1등을 가고 있지만은 그 뒤로 바로 강진우 선수랑 유영 선수 가만히 안 놔두고 있거든요. 저 강진우 선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었어요, 형. 네. 형 어제 교통사고가 나서 네. 교통사고가 나서 연습을 잘 못했어요, 형. 어떡하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 근데 1등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 천재니까. 저 선수는 연습을 안 잘해. 천재. 야 지금 우와! 전대웅 밀어버렸어요 강진우가. 자 그렇죠. 야 너 오지마 오지마 팍. 어제 교통사고 났는데 지금 교통사고 냈네요 또 전대웅한테. 그러면서 와. 일단 보험처리도 안 하고 지금 도망가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자 강진우 멀리 도망가고 하지만 주행은 전대웅입니다. 자 근데 이 마지막에서 또 강진우에서도 자 이제 가죠. 이제 네. 이제 아, 나야죠, 나야죠. 잡는 거예요. 자, 이제 강진우 오죠. 와, 강진우 잘 갔어요. 근데 무너져 정당초 못 간다 이건. 아, 강진우 선수 첫 단추 굉장히 좋습니다. 와 이거 설마 그 로얄로도 그 포스 나오나요? 설마? 사찰이 그 포스 나오나요? 가나연? 가나연 7년 전 거? 가나스. 아, 나 미쳤다. 아, 하지마. 하지마. 어. 나 미쳤네요. 자 아무튼 자꾸 김태칸 따라하지마. 아무튼 자, 네. 아무튼 강진우 선수가 첫 경기를 네. 클라스 지리구요. 정말 오지구요? 아, 네. 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자 어찌됐든 강진우 선수의 1위 지키기 능력 굉장히 좋았고 아 그렇죠. 더 놀라운 건 저는 사실 문호준 선수가 그렇게 큰 사고에 휘말렸음에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바로 또 이렇게 복구를 했다라는 거 역시 문호준 선수의 이 사고 대처 능력 이 복구 능력은 선수들 중에선 정말 최고의 점수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제 만약에 문호준 선수 같은 저런 상황이 이제 만약에 저였다면 망했구나. 저는 아무리 잘해봐야 5등이에요 진짜. 근데 아니야 문호준 선수 6등이야. 자 다음 트랙 뭐죠? 자 다음 트랙 뭐죠? 네. 자 그럼 또 네. 다음 트랙은 네. 빌리지 고가 7주네요. 이 맵도 이제 굉장히 또 이제 한 11년 됐죠 이제 맵이. 아, 처음에 카트 나왔을 카트의 때. 탄생과 네, 같이 또 트랙이에요? 같이 나왔었고 길이 굉장히 또 넓기 때문에 근데 어? 또 이제 어? 잠깐만 네 김승태? 어? 흑기사로 갈아탔어? 어? 흑기사 이거 전략이죠? 저 이거 전략이에요. 아 그렇죠? 고가 나오면 흑기사 타겠다 이거 전략이에요. 바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근데 이거 잠깐 중요한 거는 지금 선수들이 일단은 그 아이디가 안 보여요. 맞아, 전부 다 맞아. 전부 다 아이디가 안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파라고는 구분이 되지만은 지금 이 선수 혼자서 이 차를 만약 흑기사를 타게 되면 이거 김승태라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그쵸? 그러면 이 아는데 어떻게 선수들이 극복하고 김승태가 이 네. 상황에서 어떤 경기력을 한번 보여줄지 네 구분이 되거든요. 빌리지 고가의 질주에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와 흑기사 일단 첫 경기는 강진우 선수가 일단 굉장히 잘 뛰었고 네. 지금 두 번째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반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방풀하면 보인다 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네. 카트라이더 정말 눈 깜짝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정말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짜 막상 선수시면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소리만 듣고 순위를. 자 일단은 지금 어우 김승태 선수 어디있죠? 자 김승태 어우, 가죠. 스타트 좋아요.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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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옐로우 라이더 아니에요. 네. 흑기사 왜 고가에서 흑기사를 선택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있지만 흑기사의 약간 이제 특징을 얘기해준다면 한번 김대겸 해설위원님께서 한번 얘기해주시죠.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밸런스가 파라곤보다 좋지는 않은데 네. 선수들이 파라곤을 못하면 그때 흑기사를 선택하는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승태 선수는 에볼루션에서 흑기사를 계속 탔어요. 파라곤을 유현호 선수에게 양보하고 같은 팀이기 때문에 김승태 선수가 흑기사를 타면서 이 흑기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뭔가 능력치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그 능력치를 네. 잘 사용하기 때문에 김승태 선수가 지금 고가에서 당연히
그 흑기사 선택했죠. 아 지금 근데 갑자기 물어봐서 조금 당황했는데 네. 그래도 내가 잘 포장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김승태 씨 뭐죠? 자 일단 김승태 선수 지금 자. 일단 문호준 선수 아빠가 오고 있죠. 문호준! 문호준 선수가 실수를 했는데 김승태 선수가 말렸어. 이게 아. 근데 문호준의 능력이야. 그쵸 잘 막았어요 또. 이건 너무나 당연히 네. 해야 될 플레이거든요. 어떻게 그 순간에 딱 김승태 오는데 내가 실수하면 딱 막아지. 이게 판단이 된다라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아 근데 진짜 또 역시나 빅3가 지금 1, 2, 3가 가고 있어요. 가고 있죠. 괜히 빅3가 아니에요. 괜히 그렇죠. 자 일단은 문호준이 커팅을 계속 사용하면서 가주고요. 자 이제 여기 구간 지나서 이제 근데 로그... 이거 겹쳤다 이거 겹쳤다 얘 흐트러졌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자 흔들리죠 이건 몰라 무너져 흔들렸다 흔들렸는데 신동이가 흔들렸어 자 전대 흔들렸어 걸렸어요 싸게 그래서 흑기사 김승태 나 이거 무리 자 말해요 와와 흑기사 탄 이유가 있네요 와 잘했어요 인정 와 인정 와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뭐 주워 먹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잘한 거예요. 사실. 잘한 거예요. 네,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쵸? 카트라이더 분명히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앞에서 아무리 백날 사고가 나도 거기 이렇게 파고들면서 지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사실 이제 운도 있지만은 운이 결국엔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이 계속되면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여준 선수가 무너준 선수고요. 어떻게 근데 저는 방금 김승태 선수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피해가는 그런 뭔가.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그런 포스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마지막만 봐서 그렇지 네. 사실 중간까지 김승태 선수를 보면은 문호준 선수한테 부딪히면서 사고 나기 직전까지 정말 잘 날렸거든요. 네. 근데 와 김승태 선수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모습 역시나 온라인 최강자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온라인 최강자전이 지금 첫 회예요. 아 그렇죠. 이 첫 회인데 네. 이 첫 회를 또 누가 우승하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실 나중에 막 되면은 시즌 2가 들어가잖아요. 저 그럼 1, 2, 3도 시드 줘버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잘 되면 트로피도 하나 만듭시다 그냥. 줄까? 트로피도 만들어. 1등 승태 뭐 이렇게 네. 1등 호주 어, 네. 야 이렇게 만들어서 드립니다. 트로피도 만들어서 네. 아예 트로피도 전달합시다 우리. 네. 미쳤어요. 자, 우리 태카니가 좋아하는 트랙을. 아, 또 이거 나왔네요. 제가 또 좋아하는 맵이죠. 이거 이 맵은 또 제가 한번 가면 될까요? 아, 가보세요. 자, 한번 WKC 플러스 어우지. 어우씨야? 들쓰는 아닌가? 어우씨야? 그건 아닌가? 자, 아무튼 WKC 브라자 서킷에서 한번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아, 오늘 또 이제. 브라질 서킷이 또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대맵이었죠? 그렇죠. 네. 꾸준하게 대 트랙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로서는 굉장히 연습이 많이 돼 있고, 오늘 문호준 선수 괜찮네요. 사실. 잘하고 있어요. 지난 A조 경기에서, 문호준이 왜 생각보다 이렇게 잘하지 못하지? 나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문호준 선수가 이제, 저도 이제 리그에 참여를 해봤지만은, 네. 문호준 선수가 결승에서는 정말 잘해요, 진짜. 미친다니까? 예. 그러니까 예선에서는 뭐 뭔가 살짝 비틀려서 2등을 하더라도, 결승에서만큼은 정말 100% 실력. 여하튼 줘야 돼. 돈을 주든 뭐 상금이 있든 맞아 맞아 있어야 되나 봐. 호준이가 막 그렇게 돈을 밝히는 성격은 아니지만 그렇죠.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실...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네. 예 환장합니다 돈에. 연 가면 연. 연 자. 네. 자 일단 그러면서 일단 문우선 또 올라가고 있죠 지금. 자 가죠. 네. 역시나 뭐. 선수들이 워낙 뒤죽박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특히나 브라질 트랙 같은 경우는 더 브라질 잘하고 할 뻔했네. 블루킹 좋았어요. 아, 좋았죠. 네. 자, 가고요. 신동이도 오늘 전체적으로 좋고요. 이영혁 선수랑 전대호 선수가 사실 문호준 선수에 비해서는 역시나 오늘 눈에 띄진 않습니다. 조금 밀리고 있죠. 하지만 100포인트제라는 거 아직 마라톤에서 이제 뭐 몇 킬로 뛰지도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멀었죠 아직. 일단은 뭐 전반 끝나기 전까지는 50포인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호! 야 이거 크다! 이거 야 이거 완전! 크다. 이거 완전 트랙 아웃 수준으로 나왔네 지금 미니맵에서도 보이죠? 자 뭐예요? 지금 방금 초록색인데 네. 초록색인 그 상징에 또 이제 풀을 뜯어먹으러 갔어요 지금 아니 가봐 배고프고만 가 아니 카멜레온인가 봐 초록색인데 네. 초록색으로 들어가 버렸어 이거 카멜레온 같은 자식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박건우 잘 가고 있고 이제 네. 시작이죠 여기서 한 번 정도 이제 납니다 이제 일단 박건우 선수가 지금 포인트가 지금 그렇게 좋진 않아요 지금 여기서 갑니다. 일단 한번 먹어줘야 되고요 자 들어갔고요 자 사이코 볼까요 자 가죠 이제 유턴 돌면서 100% 자, 사고 간다 이 자식들이 내 말을 듣지 않네 자 갑니다 마지막 마지막 여기서, 여기서 어때 옆으로 김승태 타세요 나와 와 혼나봐 김승태 선수 부스를 타면서 피해갔어 또 바로 타는 타이밍을 딱 맞춰서 바로 옆으로 피해갔어 그러니까 딱 가다가 사실 뒤에 가만히 가면 뒷부분이 때릴 수 있었거든 네. 딱 옆으로 싹 가세요 그러니까 약간 옆에서 정말 그 진짜 딱 커트라인 그 이제 드리프트 받도록 가면서
피가 그러니까 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각기라고 해야 되나? 각기를 실제로 와 이걸 게임에서 보여줘. 와 야. 한테 18포인트로 올라왔고요. 너무 근데 다 비슷해서 전판에 사실 문호 선수가 1등인데 바로 지금 또 3등을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너무너무 네. 비슷해서 이건 굉장히 치열해요. 할 말이 없고요. 자 이제 결투장을 또 김승태 선수가 선택을 하게 되겠네요. 야, 김승태 선수가 또 여기서 결투장을 선택하면 결투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랑? 선수들이랑 빅3랑 맞짱 뜨겠다는 거지. 맞짱 뜬다는 거죠. 언제까지 빅3 빅3 할 거냐. 4대 천왕으로 만들어 달라. 약간 이런 느낌? 오늘 온라인 최강전에서는 네. 김승태 내 이름을 우승 글자에 올리겠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김승태 선수가 1등 하잖아요. 리그에서 계속 4대 천왕으로 밀겠습니다. 이제 빅3의 시대 끝났다 이거예요. 오 정말 지금 어떻게 해서든 제가 회사위원님 말했습니다 지금. 근데 애가 또 리그장에서 못하면 그때는 다시 또 바뀔 수도 있는데 하여간 어찌됐건 오늘 우승하면 제가 최대한 기수자 그렇죠. 이제 또 포장하고 네. 있는 우리 김대희 네. 해설위원님의 또 멘트를 보았고요. 자 다음 트랙 그러면은 자 우리 태관이가 잘 모르는 쥐라기 공룡 결투장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 모른다는 걸 강조해. 모르죠 여러분들. 아마 이거 보시면 태관이가 아마 트랙 얘기는 거의 안 할 거예요. 아마 잡담으로 이 트랙을 하는 놈이 분홍 공룡 이쁘네 저거. 야 분홍 공룡이 뭐냐 분홍 공룡이. 잘하죠. 설득이 시작했고요. 자, 선수들이 이게 어찌됐든 대회 트랙이기 때문에 네. 다 연습은 돼 있는 상태고 사고가 은근히 많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드래프트가 터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 있어서 끝까지 알 수 없는 트랙이에요. 제가 사실 이 맵을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네. 연구를 해봤는데 네. 이 맵이 네. 끌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끌기가 굉장히 많고 그 끌면서 어떻게 라인을 파고드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그렇죠. 점프대 같은 아 이렇게 돼 이런 거 와 그래도 지금 봤어요. 스피너 바로 네, 잡아버리죠. 그렇죠. 이런 게 선수들의 센스입니다. 그렇죠. 문 선수가 또 이제 센스를 이제 잡았고 김태관 선수 뭐 아직까지 차이가 없죠. 그리고 김태관 해설이 말했던 끌기를 많이 사용하게 될 만한 구간들이 이제부터인 거거든요. 이 맵이 또 웃긴 게 뭐냐면 이제 막 점프대 구간 그다음에 갑자기 길이 넓었다 좁아졌다 막 지름길이 생겼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쥐라기 테마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투장 같은 트랙은 좀 잘 만든 트랙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또 시청자 수가 3,500명이 다 돼가요. 벌써? 와. 안돼 너무 많으면 안돼. 7,000명 넘으면 나 파산하는데. 자 7,000명까지 못 넘겠지 뭐. 자 네. 5,000명만 넘어. 오 지금 한 명 이렇게 나가리 이런 말씀 안 됩니다. 나가리 아니에요. 네 저는 해설자고요. 이런 말씀 네. 안 됩니다. 자 저 김승태 선수가 약간 좀 모자랐어요. 너무 잘한다 진짜. 아, 지금 조금 빌드가 좀 아쉬웠던 네. 게 근데 충분히 역전까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빌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네. 잘 막았어. 이번 건 위태위태 했었죠. 자 그러면서 지금 김승태 선수 또 이제 라인을 폭격적 지금 폭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승태 선수가 네. 저는 이거 과감하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네. 사실. 아니야 폭격기. 그러니까 김승태가 원래 평상시에 이런 과감한 플레이 잘 못합니다. 자 올라가면서 올라갑니다. 오 근데 문호준과 자 이러면 상위권 봐야죠. 문호준과 네. 자 가죠. 전대웅과 문호준 마지막이죠. 마지막 오 장쓰리 이거 중량 이거 밀려 저기 역전가 역전가 문호준가 문호준 와 오 근데 김승태 마지막까지 네 4등까지 올랐죠. 야 확실히 마지막에는 네. 문호준 이게 약간 위태위태 했었거든요. 그 직진 네. 쭉 가는 부스터 구간에서 근데 역시나 문호준 선수가 그 틈을 잘 파고들었고 그렇죠. 드디어 유영혁 선수가 1등을 했습니다. 와 씨 뭐 같이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잖아 이거. 자 어찌됐든 유영혁 선수가 자 근데 잠깐 타임 왜? 기록 타임을 보면 1초 타임이에요 전부 다. 와 지금 51초 때가 4등까지고 네. 52초 와 1초 차이밖에 안 난다. 아니 거예요. 마지막에 봤잖아요. 들어가자마자 8등으로 순위를 짝박하는데 바로 들어오는 거. 와. 와 자 그러면 합산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는 다 이거야. 와 김승태 선수. 역시 김승태 오늘 꾸준하고 유영 선수가 그래도 1위 한번 차지하면서 네. 포인트. 아 이거 근데 전체적으로 다 이거 너무 비슷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중간 포인트로 딱히 드릴 만한.